얘들아, 원래 여태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를 잘 풀어봐야지만 이제 수능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사실 2018년도 모의고사가 정말 어려웠어. 그 중에서도 비문학 지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채권과 CDS 나온 이 단어들이 나와있던 지문인데 이게 사실 막상 글로 읽으면 초면인 단어들이 너무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용어의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야. 기본 경제 용어를 알면 사실 지문을 보지 않아도 문제로 바로 풀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내가 채권이 뭔지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오늘 몸풀기로 한번 채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자, 얘들아. 첫 번째 문단에서 채권과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경제 지표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너네들 중에서 채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봐. 내 생각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 자, 사실 이 지문은 CDS 프리미엄보다 채권이란 용어가 더 낯설어. 그렇기 때문에 1차로 당황한 거야. 물론 채권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너무 낯설어. 그래서 내가 채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기는 했을 거야. 채권이 뭔지는. 근데 정확하게 너네가 설명할 수는 없어. 그렇지. 그러면 사실 너네는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채권에 대해서 딱 집어서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보면 채권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채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주르르르 나와 있어. 근데 사실 이거가 한국말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가. 자, 그래서 설명을 해 줄게. 쉽게 말해서 빚이야, 빚. 빚 말고 빚. 미안해. 발음이 좀 안 좋아. 자, 우리가 사람들은 살면서 빚을 많이 줘. 국가든 회사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유가증권이야. 자, 유가증권이 뭘까?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사실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주식이야. 주식은 뭐냐면 알잖아. 지분증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갑자기 주주총회에서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해? 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대주주래.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주식이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가지고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채권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 봐. 채권은 아까 내가 빚이라고 했잖아. 국가가 혹은 기업이 돈을 빌리는 거야. 자, 돈을 빌리는데 나 돈 빌려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어. 그랬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어? 뭔가를 증명해줄 수 있는 계약서 같은 거라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바로 채권인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도 뭐다? 재산적인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한 재산적인 권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빚. 빚 냈어.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렸지. 그럼 뭘 해야 돼? 이자를 내야지. 그리고 또 나중에 돈을, 원금을 갚아야지. 그거야. 그게 내용에 적혀 있는 거야. 그거를 증명하는 증서. 그게 채권. 그래서 다시 한번 채권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그 특징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면 주식이랑 채권은 너네들이 내가 자꾸 주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이 주식은 너무 잘 알아. 왜냐면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지. 근데 봐봐. 주식은 보면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떻게 돼? 누군가는 돈을 엄청 벌지. 그리고 또 누군가는 쪽박을 차. 근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채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아야 돼. 쉽게 말해서 내가 3년 뒤에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3년 뒤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자? 이자는 정해진 기간에 또박또박 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채권을 투자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꼬박꼬박 이자 받고 마지막에 원금을 돌려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채권은 내가 어느 정도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해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부채야, 부채. 부채.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갚아야 되는 돈, 국가가 갚아야 되는 돈을 의미해.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살 수 있다. 왜? 우리도 채권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좀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채권에 대해서 한번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 사실 채권만 놓고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열심히 떠들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 지식은 알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지문에 이 채권이란 게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내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가 궁금하면 경제지표인 CDS 프리미엄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도 몰라. 모를 거야. 채권은 그래도 뭔가 감이 왔을 거야. 아, 빚낸 거구나. 그리고 갚아야 되는 거구나. 아, 그거를 증명하는 게 채권이구나. 근데 요새는 전자로 발행하는구나. 아, 그리고 이거를 나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너도 살 수 있고, 얘도 살 수 있고, 우리 모두 살 수 있구나. 그런 거지. 자,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는 이 CDS 프리미엄은 지금 여기서 내가 당장 설명해 줄 수는 없고,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내가 완벽하게 설명해 줄게. 아,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삼성증권 유튜브에 가면 ETF 찍먹이 있어. 거기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거든. 꼭 기억하고. 예습은 어디에서? 삼성증권 엠팝에서. 복습은 또 어디에서? 똑같이 삼성증권 엠팝으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경제 기본 용어 채권 강사 1타 오장성이었어. 자, 다음에 또 보자고. 간다!